아니 이게 새 차라가지고 이걸 풀면 이 커버가 벗겨질 줄 알았는데 바퀴가 빠져버려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모든 전동 공구들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요. 앞에 제가 사용한 제품 세 가지를 한 분 한 분 한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좀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전동 공구를 소개도 한번 시켜드리고요,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기존에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저가형 전동 공구를 사서 실망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아직 전동 공구에 입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라이델리라는 브랜드의 전동 공구고요.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 드라이버, 임팩 렌치, 이렇게 세 가지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쇼츠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전에 받아가지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보면서 아, 이 정도면은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제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스펙은 어떠한지, 직접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배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전동 공구들의 배터리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조 배터리 방식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 공구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휴대폰, 태블릿, 레베길 등 충전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한 번씩 사용하기 위해서 공구를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처박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경우 지금 배터리 자체가 보조 배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 가방에 넣어두어서 휴대폰이나 태블릿, 전자기기들을 충전하면서 사용하기가 용이하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입니다. 꼭 애플이나 샤오미처럼 전자제품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외부 디자인과 색감, 그리고 마감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투박하고 꼭 뭔가 현장에서만 사용이 될 법한 일반적인 디자인의 전동 공구들과는 달리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디에 놔두더라도 잘 어울릴 만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성능입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이쁘고 활용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전동 공구로서 사용함에 있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준다면 또 이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전부 다 기본적으로 20V의 전압을 가진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팩 드라이버와 임팩 렌즈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메이저급 최상위 모델과 견주더라도 비슷한 성능으로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이 드릴 드라이버의 경우 최상위 등급, 바로 밑에 등급 정도의 스펙을 나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임팩 드라이버의 경우 지금 부하를 많이 받는 긴 피스를 나무에 박아 보더라도 정말 힘있게 잘 들어가 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박더라도 너무나도 시원하고 부드럽게 잘 들어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판에 피스를 박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2T 정도 되는 두꺼운 철판에 철판 피스를 계속해서 박더라도 너무나도 빠르고 쉽게 차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RPM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메이저급 전동 공구 브랜드의 임팩 드라이버 최상위 모델보다 살짝은 부족한 느낌이었지만 토크 값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메이저급 최상위 버전과 비슷한 스펙으로 나와 주었었거든요. 속도 조절을 3단계로 할 수가 있었고요. 1단에서는 1000rpm, 2단에서는 2000rpm, 최고 3단에서는 3200rpm까지 속도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였는데요. 내가 작업하려는 환경, 모드에 맞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하여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드릴 드라이버의 경우 목재나 철판, 그리고 콘크리트를 뚫을 때 제가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두꺼운 목재를 뚫을 때 큰 무리 없이 잘 뚫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ET라는 두꺼운 철판에 13mm 철공용 드릴날을 장착해서 뚫더라도 무난하게 잘 뚫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에 1단, 2단 RPM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드라이버 모드 시 토크 값을 18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사용하려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토크 값을 세팅해서 작업하기에도 용이하였습니다.
최대 RPM은 2000rpm, 최대 토크값은 60Nm, 최대 13mm까지 장착이 가능한 메탈 키레스척, 그리고 오토락 방식의 잠금 방식으로 비트날이 천공하는 동안 빠지는 현상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펠 렌치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아무래도 파워가 정말 중요한 전동 공구 중 하나다 보니까 지금 이 보조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실질적으로 힘이 잘 나와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구매를 한 자동차 바퀴를 푸는 순간에 아! 이거는 정말로 토크 값이 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요 제품의 경우 일반 임펠 렌치로 나왔는데 토크 값이 무려 450Nm 였습니다. 물론 미드 토크라는 제품군에서는 조금 낮은 스펙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 18V 혹은 20V의 전압을 가진 렌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으로 나온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지금 최대 RPM은 2500rpm 이었고요 3단계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는 방향에서 볼트나 너트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제품 모두 다 지금 구매를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액세서리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드라이버의 경우 이렇게 비트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렌즈의 경우 핸드 소켓이 사이즈별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의 경우도 비트날, 드릴날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의 경우 충전을 시키는 방식도 C타입으로 초고속 충전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하더라도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일단 지금 세 제품 모두 다 제가 사용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드릴 드라이버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메이저급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보다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스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지금 메이저급 브랜드의 이 드릴 드라이버의 최상위 모델들의 최대 토크 값이 100Nm에 근접해 있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60Nm의 토크 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지금 미러키로 따지자면 CBL2 모델 정도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월트를 쓰신다면 디월트 709 모델과 비슷한 정도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릴 드라이버의 경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햄머 기능 모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뚫어 봤을 때 일반 벽돌은 잘 뚫어 주었지만 안쪽이 꽉 찬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 벽을 뚫을 때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이 배터리 포함 10만원 정도 선에 가 있는 금액대를 감안한다면 그래도 두루두루 활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임펠 드라이버와 임펠 렌즈의 경우 기능이나 스펙 모두 다 메이저급 전동 공구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이 렌즈의 경우 450Nm라는 높은 토크 값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의 경우 스마트 모드가 3가지 그리고 1단, 2단, 3단 속도 조절이 가능한 모습까지 감안한다면 너무나도 괜찮게 나와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임펙 드라이버와 렌즈의 경우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포함 풀셋 기준입니다. 진짜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현장이든 가정용이든 너무나도 괜찮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AS의 경우에도 침수나 파손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1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라이델리 한국 본사가 서울 금천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AS를 보내시더라도 2-3일 안에는 전부 다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사실은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제품을 구매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주일 안에만 반품을 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환불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껏 수많은 전동공구들을 다뤄봤었지만 사용하다가 일주일 안에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브랜드는 라이델리가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웬만큼 이게 제품에 자신이 없어서는 이런 정책을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 제품 이외에도 이 배터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공구, 생활공구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았었는데요. 무선 스프레이건, 무선 대포 송풍기, 무선 에어펌프, 무선 전전기 트리머, 무선 체인톱, 무선 잔디깎기, 무선 웨건, 무선 파워뱅크 등등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금 예언을 하자면 앞으로의 모든 전동 공구들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요. 이 전동 공구를 사용하지만 일상생활 속과 연관을 시켜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전동 공구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 저거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너무 이뻐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 앞에 제가 사용한 제품 세 가지를 한 분 한 분 한 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세 가지 제품 중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정말이지 저도 지금 한 6년째, 7년째 공구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구들이 개발되고 신기한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놀라운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대단한 제품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괜찮고 신기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